찾고 싶은 건 y의 k예요. 그런데 이걸 구하려면 softmax라는 함수를 쓰는데 그때 쓰는 공식이 e에 a의 i를 쭉다 더해주고 그 위에다가 e에 a의 k 승이 e에 a의 k 승이 분자로 되면 이게 y의 k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줬더니 시그마 2에 a의 i 더하기 c 프라임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위쪽도 2에 a의 k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하고 왼쪽 이두 개를 보면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됐죠? 자, AK 대신에 AK 더하기 C 프라임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AI 대신에 AI 더하기 C 프라임이 된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건 AK하고 AI가 바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은 AK하고 AI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값을 더해줬단 얘기예요. 자, 눈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쉽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거기에다가 C'라는 걸 더했으니까 훨씬 더 계산할 게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계산하는 게더 많아졌어요. 계산하는 게더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거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70승 2의 70승을 계산을 했더니 2.515 곱하기 10의 30승이 됐죠. 20만 들어가도 4억 8,500만이라는 그런 상당히 큰 숫자가 들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AK나 AI라는 값이 10이나 20이나 30이나 이런 값이 돼버리면은 이 아래쪽에 분모 쪽에 있는 값들이 10의 30승이라는 값, 10의 어마어마하게 큰 값들이 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값들이 분모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계산을 할때 오차가 발생을 해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숫자들을 정해놓고 저장을 시키는 그 메모리 양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때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커다란 숫자를 가지고 아주 큰 숫자를 가지고 나누게 되게 되면은 이 오차는 아주 커지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식으로는 정확한 값을 굉장히 좀 오차가 적은 값을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식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식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C'에다가 뭘 넣어주냐 그러면 A1, A2 쭉 해서 AN까지 N개의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AI는 I가 1부터 N까지 이런 값들이 지금 들어가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이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장 큰 값을 C'으로 집어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큰 값을 C'으로 집어 넣어준다. 아, 조금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가장 큰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C'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야. 즉, AI 더하기 C' 값이 이 값이 0에 가깝게 되게
지금 이거를 또 화면을 제가 이거 강의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하나 샀는데 자꾸 이것만 보고 있네요. 네. 자, AI 자 다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왼쪽에 있는 이거 왼쪽에 있는 시그마 2의 AI 승분의 시그마 2의 AK 이 값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2의 AI가 AK나 AI의 값이 10, 20, 30 이렇게 큰 값이 돼버리면은 이 값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분모와 분자에 있는 값들이 상당히 큰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차가 아주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값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AI 자리에다가 AI 더하기 C'이라는 값을 넣어주는데 그때 C'은 A1, A2 쭉 AN까지 있는 이 모든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을 찾아서 C'에다가 집어넣어주는데 부호를 바꿔서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AI 더하기 C'은 0에 최대한 가깝게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은 이에 굳이 그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전에 했었던 여기 기억하시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 이게 A1 더하기 C'. A1 더하기 C', A2 더하기 C', A3 더하기 C', 그 다음에 쭉 해서 AN 더하기 C'. 이 부분이 각각 0에 가깝게 해주면 그러면 2의 0승은 어떤 수의 0승은 1이잖아요. 어떤 수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AN 더하기 C'이 0이라고 해서 분모가 0이 되지는 않아요. 지수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항상 1 이상이라는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AN 더하기 C'이 마이너스가 아닌 양수일 경우는 항상 1 이상의 값을 가질 거고요. 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고 분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어떤 그 확률 값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프트맥스 함수를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사실 이미 어느 정도는 좀 해놨는데 자 제가 지금 짜놓은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numpy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matplot library 안에 있는 pyplot을 가지고 왔습니다. plt란 이름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x값을 0에서 1까지 0.1 단위로 끊어서 저장을 해놓고요. y값은 exp, exponential,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죠. 2의 x승. 그거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y값 찾아주고 y1이라는 값을 하나를 더해서 화면에 좀 보이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 지수함수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1차 함수 y equal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수식을 한번 짜봤습니다.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지수함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지고요. y equal x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여기 노란색 선 직선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지금 값은 0부터 1까지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를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2까지만
해도 0부터 2까지 해도 이런 차이가 나요. 자, 차이가 이제 보이시죠? y골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의 직선의 그래프고요. 이 포물선 같은 거는 2의 x승, 지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즉, 얘가 1일 때는 뭐 2.7, 2.8 그 정도 값이 될 거고, 2일 때는 정확한 값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7.8 정도 되는 그런 값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y골 x하고 거의 비슷해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값이 1이 아닌 1보다 큰 어떤 값들을 가지게 되면은 자, 1과 2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2.7과 7.8의 그 정도의 차이를 갖게 되는 그런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1, 2, 뭐 10, 70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큰 값을 한번 써볼게요. A에다가 NP array 해주고요. 여기서 1010이라는 값, 그리고 1000이라는 값, 세 번째로 990. 이세 개의 값이 출력으로 나왔다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A는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A가 저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NP 엑스포넨셜 함수 A를 나누는데 NP에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세 개를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죠. NP에 EXP에 A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NP에 2의 A 자 이게 좀 다시 A라는 변수는 배열이에요. 배열이고 1010, 1990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 A가 만들어졌고요. 그 배열을 집어넣어서 exp 2의 A승, 2의 A승이 됐으니까 2의 1010승, 2의 1000승, 2의 990승 이세 개의 값을 각각 계산해내고 그거를 sum 더해서 그 나온 결과 값이 분모가 되는 거죠. 아래쪽에. 그리고 분자는 2의 A승 하나가 이제 분자가 됩니다. 근데 위에 나와 있는 2의 A승은 1010, 1990이세 개의 값이 각각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각 한 번씩 들어가서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분모에서는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더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생겼죠. 뭐냐 그러면 오버플로우 인카운터드 그래서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을 못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NaN 그래서 난이라는 저 기호가 나오게 되면 내가 계산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자, C를 NP의 max A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C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1010 A는 보면은 1010, 1990세 개의 값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배열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맥스 값을 찾아서 C에 넣으라 그랬으니까 C는 당연히 1010이 되죠. 자, C는 1010이 됐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면 앞에 했었던 거 여기다 그냥 할게요. 이게 잘못된 거를 C는 NP의 max의 A.